이제는 밥을 먹어도 눈물 없이는 삼키질 못해. 억지로 먹고 먹어도 속이 늘 허전해. 노래를 들어도 응월되지도 못해. 이제는 술을 마셔도 눈물 없이는 마시질 못해. 아무리 병을 비워도 너만 더 생각해요. 살아서 뭐해, 넌 내 곁엔 없는데. 혼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난데 밥도 잘 먹지 못해. 네가 생각날까봐 네 생각을 채울까봐 네가 떠나도 오늘도 눈물로 하루를 먹고 살아. 버스도 타지 못해. 느끼는 거지만 우리 장병들이 정말 노래를 잘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서 선발된 장병이 이제 본선에 진출해서 본선에 우승을 하게 되면
지금 홍보 지원 대원들과 함께 이렇게 유문열차 공연을 앞으로 다니게 될 거예요. 예, 그리고 뭐 기획사하고 연결해서 음반 제작이라든가 다양한 또 뭐 상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있으니까요. 오늘 어떤 장병이 선발이 될지 모르지만 예, 더 많이 연습하셔서 본선에서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또 박효신 상병. 네. 네. 끝까지 너무너무 잘 들었고요. 일단은 군 생활 중에 이렇게 정말 조금씩 시간 내가지고 준비한 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니까요. 그동안 너무너무 그 고생한 거에 대해서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네, 오늘 정말 수고하셨고 좋은 오늘 혹시 두 분 중에 너무 잘하셨어요. 그래서 떨어지더라도 또 앞에도 사실 다 잘하셨는데 정말 누군가 한 명 이렇게 떨어뜨리기가 쉽진 않거든요. 근데 오늘이 뭐 아쉽지만 좋은 추억으로 또 남았으면 좋겠고 또 우승한 분에게는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하는 예, 바람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박효신 씨의 심사평이었습니다. 다음은 김보경 씨. 네, 저는 오늘 위문열차에 처음 와봤는데 군인분들이 되게 춤추면서 즐겁게 노실 거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오늘 네 분 다 뭔가 진지한 모습을 보게 된 것 같고요. 또 발라드가 슬퍼서 그런지 저는 자꾸 울컥울컥하는 게 군복무 하시면서 힘드실 게 자꾸 머리에 상상이 돼서 네, 네, 너무 감정이입이 잘 되게 네, 잘 봤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네, 멋지셨어요. 네, 잘 봤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다음은 김지윤 상병님. 네, 저도 위문열차에 오늘 처음으로 사회를 맡기 위해서 오게 됐는데 정말 놀랐어요. 노래를 너무들 잘하시는데 이게 정말 우리 군 부대마다 이렇게 실력자들이 숨어 계신 건지 아니면 우리 70일 보병 사단에만 이렇게 훌륭한 인재들이 있는 건지 참 놀라웠고 앞으로 일병이니까 전역하는 날까지 부대 노래방 많이 이용하시면 전역 후에 아마 정말 빛을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근학 소령님께서 예, 또 심사평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아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젊은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젊으니까 패기도 있고 자신감도 있고 열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둘! 셋! 들어주세요!